왜 자르시는 거예요? 나의 멘탈에 유효하지 못해서? 아니, 됐다. 자, 그러면 또 미스테리 다크 아무리 봐도 없는데. 와일드 지성 상냥 섹시. 저거 한번 도전해 볼까? 와일드 지성 상냥이 상냥 섹시. 그리고 똑같이 한 번 더. 됐어. 가보자. 영상 자르는 거 반대하시는 분? 손! 저 손! 아, 왜? 나중에 조용히. 나 아무도 모르게 자를 건데 왜? 어, 노랑이 하나밖에 없네. 더 이상 소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아, 그렇군요. 한번 가보자. 진정해. 여러분, 나 지금 소환할 거야. 소환한다. 자, 여러분 이쪽 보세요. 소환합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이쪽 보세요. 소환합니다. 소환! 나와라! 분양이 나와라, 분양이! 모두에게 힐링과 안식을! 짠! DJ 사모님 어서오세요. 어! 분양! 아, 다 대상 똑같구나. 분양이다, 냥! 분양문! 소환! 분양문은 진화 못하나? 분양문 진화! 분양문 진화하면? 뭘까? 모르겠다. 또 하나. 뭐지? 아! 그러니까 이번에 하얀색 하나도 안 썼네? 하얀색도 좀 써볼까?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다. 막 섞자. 남은 거 다 섞어.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분양문 진화! 그레이몬! 어래? 그거 달라. 뭔가 달라. 가자. 원! 나와라, 분양문! 이번엔 솔직히 완전히 그냥 남은 거 긁어 모은 거라 가지고, 떠리한 거라 가지고 모르겠다. 분양문! 응? 뭐야? 분양문 안 나와? 으! 소환석이 깨졌어. 게다가 모처럼 불러낸 소환마도 전부 사라졌고. 에? 왜? 응? 실패하면 분양문 나오는 거 아니야? 분양문 아니지. 분양, 아까 분양, 분양 원래 이게 뭐야? 분양이었던가? 분양이, 분양이. 하도 분양문 해가지고. 실패하면 분양문 나오는 거 아니야? 왜 깨져? 어? 뭐가 잘못된 거야? 에? 다녀왔습니다. 뭐야, 이거 강화 실패도 있어? 스승님. 내가 아까, 야, 스승님도 없겠다. 사고치기엔 최적의 타이밍인데라고 말은 했는데. 어, 스승님. 내가, 잠깐만요. 내가 진지하게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아까 사고치기 최적의 타이밍이다라고 말은 했는데 솔직히 진짜로 사고칠 줄은 몰랐거든? 진짜로 내가 사고칠 줄은 진심 몰랐거든? 이게 이렇게 되네? 어... 스승... 죄송한다. 오, 집 보는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러니까 괜히 있잖아. 미남을 소환하는 거 실패해버렸어. 어, 그랬구나. 도중까진 괜찮았어. 스파이스 배분도 꽤 자신 있었고. 그런데 설마 돌이 깨져서 사라져버릴 줄이야. 왜 깨진 거야 근데 진짜로? 깨졌다고? 아, 아마 그것 때문일 거야. 서로 상석이 나쁜 소환마들을 같이 소환해서 그런 걸 거야. 에? 그런 것도 있어? 아, 그럼 아까 그 패턴으로 하면은 뭔가 소환마가 나오긴 나온다는 거네? 잠깐만, 아까 보하
여러분, 내가 아까 진짜 떠리로 긁어모아서 진짜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보라색 몇 개, 하얀색 몇 개였어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나 아까 남은 거 다 긁어모아가지고 진짜로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보라색과 하얀색만 긁어모은 거 맞아? 더 긁어모으지 않았어?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나 이거 진짜로 기억이 안 나. 보라색, 하얀 넷이었어? 아, 땡큐. 뭐야, 오늘 운빨 폭발하는 날인가? 상성? 소암마 중에서도 여러모로 선호도가 다르거든. 자기랑 안 맞는 기운이 느껴지면 정확한 배분을 통해 소암마를 불러도 강제적으로 거부 반응이 일어나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야. 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소환마들 부를 때에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소환해야 돼. 아니, 뭐가 소환에 나올지도 모르는 팔에 그걸 어떻게 신경 써요? 이쪽은 무조건 지금 어? 도박과 운빨로 지금 소환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 검은색 꽃도 넣어보셨나요? 저 검은색 꽃 없던데요? 보라색 꽃은 있는데? 오, 그렇구나. 어렵네. 어제 공부 봐. 아직 공부가 부족한 어린애한텐 빨랐겠구나. 하긴 아까까지도 줄곧 운빨로 했는데 할 말은 없다만. 아, 분양! 난 얘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근데 상관없어. 나한텐 분양이가 있는 거에. 그래. 자, 그럼 오늘 밤은 바쁠 테니까 아침까지 도와줬으면 해. 열심히 하자, 분양! 이렇게 천미남 소환은 실패로 끝나버렸다. 아직은 어린애인 나에겐 빨랐던 모양이야. 하지만 좋아하는 분양이랑 스승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이, 에바, 이 생활이 나는 가장 즐겁고 행복하니까 계속 이대로라도 상관없겠지! 당근! 솔직히 난 저 생활도 되게 즐거워 보여서 좋거든요? 엔드 투. 아이라도 상관없어. 아, 귀여워. 오케이. 엔드 투 봤어. 아, 좋은데? 이 엔드 좋다. 힐링한데? 좋은데? 자, 다시 첫날로 왔어. 아까 보라색 뭐? 보라색 셋. 맞아? 보라색 셋, 하얀색 넷? 얘 원래 이름은 분양인데 이제 분양몬으로 근데 자리 잡은 거야, 생각해보니까? 우리 멋대로 분양몬으로 자리 잡은 거야, 걔? 자, 아까 누가 나오길래 거부반응이 일어난지 한번 보자. 와락! 나와라! 이번엔 확실히 누가 오긴 오는 거지? 아까 거부반응 났으니까. 어, 왔다! 귀여운 여자아이 왔는데? 아, 잠깐만. 아까 얘기가 나온 걸로 봐선 여장 남자애인가? 어, 겁나 귀여운데 얘? 오! 안녕하세요, 마스터 아가씨. 애뉴트가 왔어요. 애뉴트. 이름 써놓자. 애뉴트. 됐어. 어, 얘 근데 겁나 귀엽다, 애뉴트. 아이고. 애뉴트 얘 겁나 귀여운데? 좋은데? 어, 겁나 좋아. 짱 귀여워. 어라? 이 여자? 안타깝게도 남자네요. 아니, 귀여우면 됐지 뭐. 아, 난 귀여워서 좋은 건데? 이렇게 귀여운데 남자인 거야? 아, 안 믿겨지는데. 남자애도 귀여울 수 있지 뭐. 애뉴트는 무슨 뜻일까요? 그러게, 애뉴트는 뭐지? 오다니 신경 쓰이시나요? 괜찮아요, 보여드려도. 오, 귀여운데다 섹시해. 아, 맞다! 아까 하얀색이 퓨어고 보라색이 섹시했던가? 뭐 그런 느낌이었지? 응. 어째서 남자인데 여자처럼 차려입은 거야? 취향 아닐까? 그냥 그렇게 입는 게 좋은가 보지 뭐. 이 복장이 저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성격상 여성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뭐 누가 억지로 안 한 거면 됐지 뭐. 자기가 좋아서 한 되는데. 그리고 잘 어울린다 야. 이게 요즘 유행한다는 큐티 섹시? 그럼 애인도 남자인 편이 더 좋아? 아니요. 그런 취미는 없거든요. 평범하게 귀여운 여자를 좋아한답니다. 이렇게 별난 남자도 있구나. 별난가? 그냥 그러려니 하지 않아? 있잖아. 나 리얼충이 되기 위해서 미남을 소환한 다음에 애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아, 과연 그런 용건이셨군요. 하지만 저는 미남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아니라서 그 소원은 이루어드릴 수 없겠네요. 어? 맞지 않아? 아름다울 미, 남자, 아름다운 남자. 아름답잖아. 아니야? 아름답잖아. 어, 아름답고 귀엽고 지금 다 됐으니까 조건 충족됐는데? 확실히 어떻게 봐도 여자긴 하지만 그건 그거대로 좋아! 아, 내 진심이 나와버렸다. 아니 뭐 아무튼 그건 그거대로 좋다고 생각해. 어머, 별난 취향을 가진 아가씨네요. 저는 그런 것도 상관없지만. 우와, 잘 됐다! 아직 아가씨도 많이 어리신 모양이니까 여러모로 개발할 보람이 있을 것 같네요. 응? 개발? 개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이 가는 대로 귀엽게 만드는 성격이거든요. 어? 애니트님! 함께하게 해주세요! 저도 보고 싶어요! 애니트님! 함께하겠습니다!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뒤따라다니면서 짐 다 들겠습니다! 저 데려가 주세요! 저도 보고 싶어요! 저도 지금보다 더 귀여워진 다니스 보고 싶습니다! 나도 애뉴트처럼 귀여워질 수 있을까? 지금도 충분히 귀여운데? 나만 그래? 물론이죠. 정말 기대되는데요? 잘 부탁해, 애뉴트! 응? 응? 아! 그리고 저는 인도어파예요. 내일 있을 발렌타인데이엔 집안에서 느긋하게 차라도 마시면서 편안히 지내는 건 어떨까요? 어? 좋죠. 나도 인도어파인데. 나가 노는 것도 좋아하고. 둘 다 좋아해, 둘 다. 자, 그러면 다음 퓨어상 차라오 애뉴트. 몇 명까지 있어? 몇 명까지 있는지도 몰라. 아까 보니까 3-4 좋던데? 3-4 비율 괜찮던데? 여러분 3-4 비율 한 번만 더 가봅시다. 내 머리카락 색깔, 아니 내 머리카락이래, 내 꽃색깔. 아 나도 근데 저 해보고 싶어. 근데 소환하는 쪽 말고 다니스에게 소환되는 쪽이 되고 싶어. 나 다니스랑 놀고 싶어. 나도 데니스랑 애니트랑 같이 놀러가가지고 데니스 귀여워지는 거 보고 싶어. 나도 소환해줘. 나 소환해주는 쪽 하고 싶어. 좋아. 저거 내 꽃 색깔이니까 내가 소환되는 걸 노린다. 자, 나 자신이요 내 꽃 색깔을 받고 소환되는 것이야. 루크리쟁이님 어서오세요. 자, 소환이 되어라. 나와라 나 자신. 소환 구미고 귀여운이 됐다. 분양! 또리오또리 또리오또리. 아 초록이랑 빨강? 아 어떡하지? 아 잠깐만, 아까 세이브했지? 이거 하고 실패하면 돌아오자. 아 나중에 되는구나. 초록과 빨강 잊어버리지 않게 써놓자. 잠깐만, 초록과 빨강 대 패턴도 해보자. 아 나 소환 안됐네. 테나트로 그려드리겠사옵니다. 내일이요. 아 진짜? 나 소환당하는 거 그려주는 거야? 아 감사합니다. 그건 좋은데?
아, 잠깐만. 그럼 저 캐릭터는 여러분들 앞에도 여러분들도 저 허브냐? 약초냐? 저것만 모으면 나 소환할 수 있는 거네. 어, 대박인데? 소환! 떠리요! 떠리! 분양! 에? 뭐야? 어? 또? 와. 운빨 폭발하는 날이다. 와! 또? 또? 또 걸렸다고 이게? 잠깐만, 아까 나 무슨 색이었어 근데? 아까 빨강하고 빨강 옆에 뭐냐? 여러분, 빨강 옆에 뭐 있었죠? 여러분, 빨강 옆에 뭐가 있었죠? 빨강 옆에 빨강 옆에 보라색 있었어요? 고마워요. 빨강 다섯에 보라 두 개라고? 알았어. 얜 또 뭔지 모르네. 어째서! 깨졌어! 뭐 잘못할 거야! 이러면 엔딩 똑같을 것 같으니까 돌아갈게요. 떠리요, 떠리. 아, 이번엔 뭔가 분양일 것 같아. 아, 분양이다, 분양이다. 또 분양! 분양! 냥이 어서와. 벌써 이런 시간이네. 슬슬 스승님이 돌아오실 거야. 어, 똑같네? 리타팬님 어서오세요. 어? 다니스. 과제는 끝내신 건가요? 어, 똑같지? 아, 그치. 애니트가 이번엔 있으니까 안 똑같지. 어, 사실은 여러 사람들을 보고 공부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애니트 말고는 아무도 소환 못한 것 같아. 그런가요? 당신하고는 뭔가 끌리는 게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얘기해주니 기쁜걸. 애뉴트 같은 아름답고 귀여운 여자는 뭔가 동경하게 되거든. 아니야 아니야 다니스. 애뉴트 남자애야. 남자예요? 어, 맞다! 뭐 어느 쪽이든지 크게 상관없지만요. 앞으로도 같은 앞으로도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해요. 응! 잘 부탁해 애뉴트! 엔드는 같은데 누가 나왔냐에 따라서 대사가 달라. 아, 이건 이거 보는 재미도 있는데. 자, 이제 슬슬 아이디어가 떨어졌어. 아까 그 초록빨강 조합만 해보자. 초록빨강 조합만 한번 해보고 이제 슬슬 저 공략을 봅시다. 어? 소환! 초록빨강이면 뭐냐? 분양! 메리 크리스마스 분양! 분양이 메리 크리스마스 버전. 오, 평소보다 크네? 아, 그러니까 그럼 분양이만 세 마리 소환하면 어떻게 되지? 잠깐만,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그냥 랜덤으로 해서 잘 안 걸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어, 해보고 싶은 게 생겼어. 분양이만 세 마리! 분양이만 세 마리! 분양이 사랑! 분양 분양 분양. 어, 뭔가 비율 좋다. 파랑 셋, 하양 셋, 초록 하나. 어, 저거 저 빛 무늬에 대칭이어서 좋은데. 이번엔 그럼 대칭 분양. 대칭 분양이 소환. 귀여워. 또 분양. 어, 역시 나는 분양밖에 소환할 수 없는 걸까?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아까까지의 패턴을 좀 생각해봐가지고 일부러 좀 비껴나가게 해봤어. 어, 그래도 역시 분양이 제일 귀엽지. 그럼 그럼. 헤헤, 내일은 발렌타인데이야. 초콜릿이나 과자를 많이 먹고 우리 열정이 되자.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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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스승님. 그래. 뭔가 늘어났는데 완전 좋죠? 힐링되죠? 완전 좋죠? 이러고만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죠? 좋아요. 우리 앞으로도 분양이만 소원합시다. 분양문 소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스승님한테 받은 소원서 굉장하네. 이렇게 커다란 분양을 소원한 건 처음이야. 어째서 이런 일을... 노렸죠. 분양! 집안이 분양으로 가득 차서 엄청 시끌벅적하네. 우와, 심지어 엄청 기뻐 보이네. 뭐, 괜찮겠지. 갑작스럽지만 나 오늘 밤새서 이럴 거야. 그래서 내일 하루는 하루 종일 잘 거니까 그때 잘 부탁해. 어, 알겠어. 집이랑 가게는 나한테 맡겨줘. 열심히 해, 스승님. 화이팅! 냥! 냥! 다음날. 어? 다음날? 스승님, 어제는 고생 많았어. 핫초코 탔는데 마실래? 어, 마실래 마실래. 그리고 과자도 잔뜩 구웠어.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잖아. 분양도 과자를 잔뜩 먹으면 좋아하고 있어. 과자 맛있었냥. 분양. 그래 그래 잘됐네. 어젯밤은 진짜 피곤했어. 오늘은 하루종일 뒹굴뒹굴거리면 쉬어야지. 그건 그렇고 네가 부른 녀석 베개로 쓰기 엄청 좋은데 천국에 따로 없어. 야, 치사하게 그걸 니네끼리만. 우리도! 우리도! 분양문! 우리도! 우리도 줘! 우리도! 정말? 잘됐다, 분양! 분양! 엔드 원. 아, 좋겠다! 아, 선생님 비켜! 그 자리 내가 앉을래! 어, 잠깐만. 저 자리 내가 앉고 싶어. 내가 놓고 싶어. 저 자리를 나한테 주세요. 엔드 원. 잠과 발렌타인. 어, 잠깐만. 나 저 자리 내가 갖고 싶어. 자, 그럼 다시. 아, 이게 진엔딩인데? 이게 찐인데? 이게 진엔딩인데, 진짜로?